김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청춘경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깨닫다, 깨닫다는 이 말은 깨다와 닫다가 어우러진 말이다. 깨다는 잠에서, 꿈에서, 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현실에 다시 눈을 뜨고 건너오는 노릇이다. 그리고 닫다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는 뜻이다. 가야 할 곳, 삶의 관역을 겨냥하여 힘껏 내달린다는 뜻이다. 결국 깨닫다는 흐리고 멍청하던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맑고 또렷한 본살의 삶으로 건너와서, 이게 깨닫죠, 곧장 삶의 관역을 겨냥하여 내달린다, 닫다는 뜻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자, 몇 해 전 신문에서 나의 무덤을 응시하면서 라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만난 미샤라는 형제를 잊을 수가 없다. 청소년 시절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서 마약에 손을 댔다. 나중에는 부모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쫓아버렸다.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훔치고 강탈하며 감옥을 들락거렸다. 그 즈음 그의 부모는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벌써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신도 없이 빈 관을 만들어 공동묘지에 장사를 지냈고 그 뒤로 부모는 날마다 울면서 살았다고 한다. 미샤는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도 몇 달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바로 이 시기에 함께 마약을 하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샤를 전도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모님을 찾아갔고 부모님은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바로 아들의 무덤. 미샤는 기가 막혔다. 자신의 무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샤는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너는 이미 이 묘지에 죽어 묻혔다.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 말이 그의 폐부에 박혔다고 한다. 내가 만난 미샤의 눈빛은 맑았고 마약 중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자유와 평안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오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옛 사람의 죽음을 확인한 자의 담대함이라고 할까? 미샤의 능력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무덤을 내가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좋은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좋은 성품은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나쁜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 양심에 선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쁜 성격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성격과 나쁜 습관들을 조금씩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신을 따라, 즉
외적인 모습과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봤어요. 바울 보니까 못생겼어요. 말도 어눌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준 추천서, 이 권위 있는 이력서, 자격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나 자신도, 너희도 나는 육신에 따라 바라보지 않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한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십니까? 육신을 통해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육신에 따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하나님 보시는 기준. 많이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예전에 마가복음 4장 32절로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가온 한 표현이 있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 그렇구나.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는구나. 심긴 후에는 자라는구나. 복음의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제대로 심겨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라고 커지고 큰 가지를 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